안녕하세요. 거부할 수 없는 타라이 삼촌입니다. 오늘은요, 타라이 삼촌과 로보티즈 스마트 3 레벨 1 제품 중에 힌트 알아 보셨나요? 바로 꽃인데요. 바람개비 꽃이라는 로봇을 만들어볼 텐데요. 오, 로봇으로 꽃을 만드는 게 타라이 삼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람개비 꽃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타라이 삼촌과 바람개비 꽃 로봇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로보티즈 스마트 3 레벨 1 바람개비 꽃.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신선하고 화사한 냄새가 오는데요. 그러면 바람개비 꽃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로봇으로 이 꽃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데요. 자, 먼저 감속 모터가 들어가고요. 이게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먼저 이 캡 어댑터를 감속 모터에 끼기 전에 리벳 2를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부품을 감속 모터에 장착을 해줍니다. 꽃이라서 약간 초록색 플레이트가 좀 들어가네요. 자, 2번까지 완성을 했고요. 3번도 삼각 플레이트와 리벳을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뭐 조합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플레이트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플레이트를 잘 맞게만 장착을 하면 돼요. 플레이트를 홈에 맞게. 자, 그 다음에는 4번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가장 중요한 블루투스 모드를 플레이트에 장착을 시켜줍니다. 자, 5번에서는 일체형 큰 풀리와 이 플레이트를 장착을 시켜줍니다. 자, 7번까지 완성을 했고요. 8번에서는 이번에는 또 이 감속 모터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맞춰서 장착을 해주고요. 짠! 오! 진짜 약간 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자, 꽃 같은 느낌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제어기에다가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자, 9번에서 항상 해왔었던 이번에는 블루투스 모드를 스마트 제어기에다가 장착을 해줍니다. 홈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어요. 똑깍. 자, 그 다음엔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0번. 10번에서는 충전기 케이스와 브라켓을 합체를 해주면 되는데요. 자, 14번에서는 감속 모터가 하나가 또 들어갑니다. 처음에 만든 것처럼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요. 오, 이제 진짜 바람개비 꽃의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두 개의 모터가 들어간 바람개비 꽃.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이 합체를 시켜줘야 돼. 선도 지금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제어기에다가 선을 제대로 꽂아줘야 되는데요. 이 왼쪽에 이 꽃이 포트 1번에 제어기 포트 1번 맨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맨 왼쪽이 포트 1, 그리고 그 다음이 포트 2인데요. 포트 2는 오른쪽,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포트 2. 그리고 이 배터리 부분도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체를 시켜줄 텐데요.
자, 합체를 뒤에 부분에 리벳을 꽂아서 합체를 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전지를 장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부분도 리벳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줄게요. 자, 이제 이 꽃을 조금 더 그럴듯하게 마지막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마지막으로 바람개비 꽃에다가 더 그럴듯하게 꽃 무늬를 넣어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개만 장착을 하면 바람개비 꽃이 완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꽃을 만들어주면 짜잔! 바람개비 꽃이 완성이 됐는데요. 오! 뭔가 향긋한 냄새가 나는 듯한 바람개비 꽃인데요. 그럼 이 바람개비 꽃도 마찬가지로 다라이 삼촌이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또 PC로 하시는 분들은 PC로 프로그래밍을 다운로드 후에 다라이 삼촌이 한번 작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짜잔! 설렁설렁 햇빛이 내려지는 날에 이렇게 예쁜 바람개비 로봇이 있는데요. 바람개비 꽃의 로봇! 이 바람개비 꽃의 로봇은요, 직접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데요. 다라이 삼촌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PC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다라이 삼촌 스마트 로봇인데 스마트폰으로 할까요? 오케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데요. 자, 먼저 로봇 태스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에 로봇이 스마트 1단계 그리고 바람개비 꽃! 바람개비 꽃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운해줍니다. 블루투스와 이 로봇을 연결을 해주고요. 연결이 되면 꼬리링 소리와 함께 로봇이 꺼지게 됩니다. 자, 다운로드하고요. 꼬리링 소리와 함께 꺼졌죠?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되었고요. 이제 바람개비 꽃을 작동을 시켜주고요. 떨리는데요. 바람개비 꽃이 어떻게 작동을 할지. 그리고 스마트 3 어플로 들어가서 바람개비 꽃 눌러주고요. 연결이 되면 노래가 들리고요. 오! 이 바람개비 꽃은요, 이 스마트폰에다가 바람을 불면 바람개비 꽃이 더 빨리 돌아요. 우와! 여기에 이 스마트폰으로 지금은 천천히. 우와! 엄청 신기한데요? 이 스마트폰에 이 마이크로 이 바람을 진짜 바람개비를 돌리는 것 같은데요? 우와! 오, 진짜 신기해요. 지금은 천천히 돌다가 진짜 바람개비 바람을 주는 것처럼 더 빨리! 우와, 진짜 신기해요. 진짜 바람개비처럼 돌다가 이 스마트폰에 대면 와! 오, 진짜 신기한데요? 네, 이렇게 해서 바람개비 꽃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타라이 삼촌의 말소리와 함께 빨리 돌았다가 천천히 돌았다가 이 원리는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가 연결돼가지고 이 스마트폰에다가 이 소리를 체크해가지고 입김을 불 때마다 실제 바람개비 꽃이 도는 것처럼 도는데요. 엄청 신기한데요? 이렇게 해서요, 오늘 로보티즈 스마트 3 레벨 2 바람개비 꽃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오, 신기한데요? 말을 안 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말을 와 하면 이렇게 도는데요. 네, 이렇게 로보티즈 스마트 3 레벨 2까지 만들어 봤는데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셨죠? 오늘 바람개비 꽃이 오, 진짜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잘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라이 삼촌과 재미나게 로봇을 만들어 봤는데요. 진짜 이번에는 원리도 알고 이 스마트폰과 로봇이 진짜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모터를 두 개를 돌리면서 이거는 뭐 장식을 해놔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바람개비 꽃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멋있는 로봇, 그리고 더 교육적인 로봇, 더 재밌는 로봇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부할 수 없는 타라이 삼촌이었습니다. 안녕! 빠빠로! 안녕!